오늘 말씀의 제목은 극한 상황은 절호의 순종 기회이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시리즈 다섯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리즈 시작하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셨다. 기억나십니까? 서서히 기억이 안 나오고 계시죠? 네.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 반석이 되신다. 반석 되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주일은 그 성막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극한 상황은 서로의 순종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부제로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군대 대장이신 예수. Jesus Christ is the Great Commander. 예수님은 Great c o m m a n d e r 라고큰 군대 대장이시다. 오늘 이 요수와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뭐 옛날 얘기, 무슨 전설이 아니고 인류 역사의 실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때가 이집트는 한참 고대 근동 사회의 피라미드를 짓고 있었고 중국은 주나라 시대였고 또 아수르 제국은 한무라비 법전을 통하여 세계를 호령할 준비가 되어있던 실제적인 그런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오늘 21세기 이 순간 우리의 삶에도 실제적인 현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 그 지도로에게 바통을 이어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도 우리 성지순례 가 보면 여리고 성은 아주 그그성 자체가 성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 지금 지금 자동차가 몇대 지나갈 정도로 그런 성벽의 두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철병거로 무장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공성기가 있었던 것이라고 성을 공략하는 뭐 강력한 뭐 이렇게 돌로 막 날리는 거라든지 무슨 강력한 뭐 사다리차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전 축성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저 강력한 여리고성, 저 강력한 금성철벽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첫 성부터 완전히 딱 맞닥뜨려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 난공불락의 성. 마치 여호수아 자체가 낭떠러지 앞에서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지도력의 위기가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수아 자체는 뭐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어깨가 아무리 넓다하더라도 그가 짊어진 짐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혼자서 지도자가 그럴 때 있잖아요. 혼자서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밤에 예루구성을 이렇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치 옛날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허파된 것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세워야 할것들 고민하면서 도는 거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물론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실제 현장은 남자들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남자가 할 일을 행하고 나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막 아파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남자, 남자 장정들은 전쟁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앞에 떡 붙이고선 여리고성은 굉장하고 이게 난공불락이고 마치 이것은 오늘 우리도 비슷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응? 물리적인 여리고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리고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 대한 책임감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감으로 나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치 요수아가 난공불락의 예루고 앞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어깨가 짓눌려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어떤 그칼빼 가지고 어떤 군대 대장이 칼을 빼 가지고 손에 들고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의 아군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그렇게 묻는 것이에요. 14절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장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납작 엎드려 했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시려나 이까니까너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군대 대장 앞에 순종한 신을 벗는 모습이 다시요 아름답고 장엄하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는 그때와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좀 수십 년이 지난 오랜 세월이 흘러갔고 요수아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그리고 신을 벗고 얼굴을 땅에 대고 칼을 빼고 서 있는 그분 앞에 경비원는이 모습은 다시요 놀라운 상황이고 너무나 신비로운 상황이 될 것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군대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신학자들에게 이 군대 대장이 누군가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정통적인 신학자들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군대 대장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성육신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초대교회 교부들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개혁 신학자들 요한, 요한 캘빈을 위시한 여러 사람들이 아 이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이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것을 뭘로 증명하는가 이제 한두 가지 증명을 하겠습니다. 이 군대 대장은 단순히 천사나 천사장이 아니라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천사는 우리에게 경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 사람이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경우에는 천사 천사가 뭐라 고 그러냐면 야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야.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럴 때 요한계시록 22장 20, 8절에 보 8절 뭐라고呢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 요한에게 내가 보고 들을 때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경비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자들과 또이 두루마리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뭐예요? 종인이 나한테 경비하지 말고 경비는 하나님께만 하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오늘 이 오장에서는 어떻게 됐죠? 군대 대장 군대 대장 앞에 여호수가 납작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그 예수님께 예수님께는 바로 내가 볼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 그가 오는 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다음 뭐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어서 주님을 경배해. 예수님은 참 하나님 이시니까 처음과 마지막의 역사 의 현상 가운데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좀 정교하게 들어가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간의 모양 즉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그대로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한 것이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이 사건을 여러분 띠오판이란 말은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러는데, 크리스토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크리스토판이란 말은 하나님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1세기에 초림으로 성육신하기 전에 구약의 예표로 나타낸 것이다.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구약한테 예수 그리스도, 아마 오늘 군대 대장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소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도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걸 크리스토아니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군대의 대장은 구약의 예표로 나타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리고성 앞에서 극한 상황에 서 있던 요소를 만나주신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민족의 위기의 때에 직접 칼을 들고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늘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섬기시는 주님이셨지만, 때로는 영적 전쟁의 때는 칼을 들고. 군대 대장으로 서 계시고, 우리에게는 철장 군세를 통하여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와의 군대 대장은 단순히 군대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상 군대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자가 있으니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극한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리고같이 난공불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으로, 사업으로, 여러분 개인으로, 건강으로,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의 내면의 정신적 고통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주여, 알파오메가 역사의 시작과 끝 가운데서, 구약의 크리스토판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면, 군대대장이 되시고, 천상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와의 군대대장 크리스토판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이 반응한 것한세 한, 한 가지만 딱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민족도 살고 다시요 여러분 가정도 살고 개인도 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군대대장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첫 번째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오늘 고통하는 여호수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군대장관 커맨더로 나타나신 것은 삶의 위기 때에 너 혼자가 아니야 하고 임재하시고 격려하시는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삶의 극한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될때 우리에게 고립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우리가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 가지고, 천상천하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제일 좋지 않는 태도는 "나는 혼자밖에 없어, 나뿐이야" 자신을 스스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고독이 암보다 더 무섭다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이런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 같은 경우는 대단한 갈멜산의 전투에 승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적으로 좀 힘드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승리한 그가 바로 19장 1절에서, 바로 앞에서, 혼자 광야에 가가지고, 처절하게 외로워갖고, 몸부림치며 가슴 아파하고, 그 순간 엘리아의 마음이 곤두박질 치면서, 나 혼자 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밖에 없습니다.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영적으로 성숙했던 엽 같은 경우도, 엽계 19장 13절, 14절에, 엽도 시험이 되니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나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삶의 어떤 벼락 같은 어떤 고, 어,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갈 데가 없고, 만날 사람이 없다고. 이게 고립감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쟁의 시기, 낭떠러지 극한의 시기에 나밖에 없다고 느끼는 것 이것은 마귀의 가장 큰 작전이고 이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 든 분들도 그러고 나는 혼자밖에 없다는 이것이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치명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광야의 외로움 당하세야. 나는 지붕 위에 밤에 참새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라는 이 고립감. 다시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치명상을 가져옵니다. 인생의 여리고를 만나고 극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평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으셔야 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히브리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다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사도바울은 그의 생애가 다할 때 마지막 썼던 성경이 디모드의 후서였고 디모드의 후서는 마지막 4장이 마지막이에요 그 4장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있는지 아세요? 기가 막힐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디모드 4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흥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하면 손볼, 니은, 오, 미음이 좀 있는데. 손볼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바울도 인간이니까, 어, 마음의 치명상 입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방법은 딱 하나야.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디모드 사장 16절 다음 17절이 뭐냐면, 17절 다음께요. 주께서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할렐루야. 다른 방법. 자 다시요 저 성경은 바울 사도의 생애 마지막 순간 마지막 부분이었던 다 떨었어요 누가 만나와 함께했고 다 떨었어요 그런데 방금 본또 하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생에서 애 물리적으로 가장 힘들 때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은 28장까지인데 27장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사도전 27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가지고 완전히 다 죽을 판인데 딱 하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뭐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왕과 총독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도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생애 가운데 딱두번 나와요. 바울의 유라굴로 광풍의 가장 힘든 극한 상황에서 또 모든 사람이 다 떠난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딱 하나 위로와 하나의 해결 방법은 뭐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면 그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크리스토퍼니. 구약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신앙의 경주, 삶의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곁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내 곁에 서셔가지고 주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주께서 내게 되셔서 군대 대장으로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아니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천상의 군대가 대기하고 있는 것을 믿어야 되시는 거입 저도 어려울 때,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와 곁에 계실 때에 저에게 주시는 혜 중에 하나. 눈을 열어보면 천상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천상의 군대가 여러분들을 호의하고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족해도 천사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 이 천사의 군대를 보여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늘의 군대가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천사의 군대가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마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 크리스토판 안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천상의 군대가 있는 것을 믿을진데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늘 나라의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는 우리도 천상의 군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21세기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 7천기도 용사 우리가 얘기하는데 기도 용사 얘기할 때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천상의 칠천 기도 군단이 되고 칠천 기도 군단이 말씀의 칼과 기도의 불칼을 들고 이 시대를 지켜만 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군대의 대장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가 영안을 열어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다섯 번째 중요한 핵심은 뭐냐?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성령의 불칼과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를 지휘하시는 천상의 군대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극한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이 천상의 군대대장의 지휘를 받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함께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상의 군대의 천부장이 되시고 백부장이 되시고 오십부장이 되시고 십부장이 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군대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 우리는 첫 번째,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칼을 들고 서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야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는 15절에 보니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다. 우리가 오늘 천상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듣는 음성이 뭐냐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우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되면 되는 것이. 인생의 위기와 극한 상황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선 곳이 거룩한 장소로 바뀌면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거룩한 곳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군대 대장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가난안 땅은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은 폐역한 곳이었고 음난하고 사악한 장소였습니다.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문화 때문에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악한 땅이 너가 서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게 된 것이야. 천상의 군대 대장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가 천상 군대가 되었으니 너가 선 곳이니까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이야. 그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서, 서 있는 이 장소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엉터리고 문제가 많아도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여수아는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로도 있어 보았고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도 올라가 보았고 거룩하지 않은 애굽 땅에 있어도 보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 보기도 했고 또 여러 곳. 뭐 타락한 장소든 거룩한 장소든 모세가 있는 곳이면 모세가 있는 곳이면 여호수아 깨아 모세가 가는 곳은 다 거룩한 장소가 되었구나. 그리고 성막에 가는 곳마다 석현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이 여호수아 깨닫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본래 거룩한 땅이 아니지만 군대 제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임재를 믿고 순종할 때그 장소가 거룩한 땅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우리 교회 제자훈련용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세상의 일들이 다 문제도 있고 뭐 오염도 돼 있고 뭐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 우리 가정도 그러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자녀와 또 가정과 여러분의 이, 이 사업터를 위하여 거기에다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와 찬송으로 그것을 보호하면 그 장소가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올라온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앞뒤가 각각 막힌다 하더라도 이런 부부가 손을 잡고 간절히 예배하고 가정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며 달리면. 그 장소가 하나님이 천상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앞뒤가 꽉꽉 막히고 꼬여가지고 풀어지지 않는 그 상황이랄지라도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며달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승리하게 하시고 국가가 힘들어도 국가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상군대 거룩한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단순히 내가 있는 그 그것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와 거룩한 장소가 능동적으로 훨씬 더 확산되고 또 이렇게 더 발전 더 이렇게 커지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첫 번째 군대단 대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만날 때에 첫 번째 너는 혼자가 아니야. 두 번째는 너가 선곳 주님의 임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거룩해지는 그런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14절에 보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나이까?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종의 위치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요소와 가진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사람도 종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200만을 건드리고 가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전쟁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고 그리고 태양아 머무르라. 그야말로 무슨 칼도 제대로 없는 그런 군대를 데리고 철기부대를 접부쓰고 이길 수 있는 강 전쟁 선봉장이었고 어, 승리자였어요. 뭐 알렉산더나 뭐 죄송합니다만 이순신 장군도 게임이 안될 정도로 강력한 군대 지도자였어요, 리더였어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 내 주여, 군대장 앞에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대 근동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장군이 최고의 장군인 여호수아가 크리스토판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납작 엎드려 가지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목소리> 이 고백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기가 막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책임을 지신 분들이 계시고 집안의 가장들도 있고. 리더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자매들 계시잖아요. 자매들은 아, 나는 여호수 장군과는 상관이 없고 나는 뭐 이렇게 지도려가 지도려가고 나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렇게 자매들은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자분들 여성 선도들. 그런데요, 대한민국은 나이가 들수록 아내들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집안이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리더십을 갖습니다. 우리 집도 비슷합니다. <laughs>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남자든 여자든 다또뭐 세상적으로 지도력을 갖. 갖, 갖는 것 같지 않는 어떤 내 평범한 소시민적 삶이라 할지라도 다 우리는 지도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삶의 어려운 극한성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의 위치에 정확하게 서 있기만 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종의 자리에 설때 주님이 우리 주인의 자리에 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종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주인의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세계는 누군가가 우리를 슈퍼바이징을 해야 돼 나이가 들든 한 누군가가 우리를 지도력을 가져야 돼요 중요한 것은 지도자는 반드시 누군가의 지도력을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평생 동안 서와 so, 여러분의 평생 동안 누군가의 지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지도력이 뭐냐? 네가 선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당시에 애굽의 공정에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있어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고 쓸때 여호사는 일체 대꾸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그대로 신발을 벗게 되었어요. 신발을 벗게 되었어요. 그 신발을 벗고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40여 년동안에 애굽에서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체질로 살았던 그 모든 노예 체질의 그 모든 성향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 체질로. 무장되게 되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도력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여호수아의 어깨가 단단하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짐 가운데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큰 짐들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드디어. 애굽 땅 체질이 약속의 땅 체질로 바뀌면서 저 우리 자기 앞에 있는 그 놀랍고 어마어마하고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어떤 식으로 공략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이 종된 여호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거 사대로 타고 올라가지 마라. 저거 막 군대 동원해 가지고 막 공격하다가 돌에 돌에 얻어 맞지 마라. 저거 그냥, 너 그냥 어떻게 막그 축성기를 가지고 공성기를 공략하고 그렇게 그래 가지 마라. 너가 종이니까 내가 주인으로서 기가 막힌 아이들을 주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열고성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아라. 1 3 바퀴 돌때 크게 외치라. 여러분 뭐라고 외쳤겠어요? 마지막 1 3 바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십니다. 기가 막히게 선포하라.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열의 구성이 와자자상상 무너지게 된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의 주제 파악, 우리의 위치 파악을 하고 우리는 주님의 종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주님이 주인되어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비대칭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물맷돌을 들고 나가게 되고 기도원도뭐 어떻게 할수 없는데 삼명용사로 나가게 되고 요호사밧은 찬양대 이끌고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난공불락 그다음에 금성철벽 우리 어깨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짐. 그 고립감 때문에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눈물이 철철하는이 상황?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로, 그 다음에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말씀으로 확신하고 선포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이루성님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와다다닥창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군대 제장 되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행함과 보호하심 거기에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5년 전에 1919년도에는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었고 잿빛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군대 재정 대신 갖고 대한민국의 장래는 그 당시에 열일고보다더더큰그 당시에 일제 시대 때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그런데 그때 평양신학교의 마포삼열 박사 영어 이름은 사열 마펫 한국 이름 마포삼열 대한민국은 그때 이, 이, 이 조선의 땅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런 국가적으로 희망이 없다. 일본에게, 러시아에게, 중국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그런데 이 나라에 그때 1919년, 그 전에 무슨 일어면1 9 0 7년도 평양 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영적으로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대장 대신에 마포 삼절 평양신학교, 그 당시에 나중에는 아시아 최고의 신학교, 그리고 그 마포 삼렬박사가 그런 어떤 어, 군대, 군대 전투력을 가진 군대 대장이 되고, 천상의 군대에 눈을 연 대장이 되고, 바로 옆에 숭실대학교를 세웠던 윌리엄 베올드라는 대한민국 근대 최초의 대학을 세웠던 윌리엄 베올드가 선교사로 했었는데 이분이 한국 이런 배위량 선교사의 은 친구였어요. 서티묵을 가졌어요. 그다음에 평양 장대현 교회 그때 단임 목사가 그레암 리라는 처음에는 미국 분이 단임 목사님이셨어요. 한국말로는 이길함 선교사님. 아까 베이랑 선교사님은 부산의 초량교회까지 세운 분이에요. 송실 대학 보면은 초량 초량교회. 그다음 평양 신학교, 그 장대현 교회 아주 팀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그런 전투력과 그런 마음들 때문에 나중에 조기철 목사님이나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져 와 가지고 오늘 전투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만큼 우리가 지키고 나온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19세기 말이 전 세계에서 뭐 수많은 제국들이 있지만 대영 영국이 말이죠. 그 당시에 해가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19세기 말에는 저 영국이 뭐 아메리카 대륙, 남부, 캐나다, 미국, 저 아르헨티나 남쪽까지 또 아프리카에는 사우스아프리카에서 시작해가지고 중요한 자리, 또 아시아 쪽에는 인도부터 시작하고 버마, 심지어 홍콩까지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있어요. 그럴 때 19세기 말에 가장 강력한 영적인 뒷받침이 돼 있었어요. 그걸 뭐 제국 큰땅 떠나 찾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영국이 그때 역사를 안 했으면 무슨 아메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겠고 야 지금 그 힌두교와 불교로 꽉 채워진 인도에 무슨 크레기가겠어요? 금이 가겠어요? 그 복음이 들어가. 그래요 영국의 그때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가 찰스 오던 스볼존 목사. 님 그리고 영국의 구조와 봉사의 기도의 기도의 용사 조울즈 미러 그리고 그 당시 영국이 파송한 최고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들어보셨죠? 예? 허드슨 테일러, 조지 뮬러, 그 다음에 찰스 허스폴존이 사람들이 용사들이었어요. 아주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오늘, 이제 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다락방. 사랑의 교회. 오늘 여러분들 다락방 수능들 가운데도 이 기도에 삼 용사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우리 다락방마다 주일 학교도 천국에 삼 용사 교사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마음만 간절하고 말은 자꾸 늦게 나와요 지금 <laughs>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으면 너도 거룩해서 그리고 거룩한 너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 장소가 다 거룩해서 그걸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위치가 어떤지 종의 신분 명확히 할때 다시요, 여러분들의 삶의 크 무거운 짐들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우리 손을 펴시고, 우리, 우리 교회 7, 토요일마다 7천 기도 용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 용사이고, 거룩이 용사이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가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기도 용사, 우리 주의 용사 된 나에게 주의 용사 된 나에게 주의 일만. 진심으로 여러분 가정과 이 사회를 기도 용사 된 나에게. 기도 용사, 된날의주일일이 칸, 다루 용사, 거룩 용사, 거룩한거룩 거룩 용사, 된거룩 용사, 된 나의 오늘 이 극렬한 진영논리의 싸움 가운데 이 우리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교회가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시대 군대 대장신 천상의 군대 대장신 예수님을 의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 같은 인생의 극한 위기 때에 군대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칼을 빼고 철장권세를 가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만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처럼 진정한 대장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나의 삶의 신발을 벗고 납작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셔서 사망의 문치만 골짜기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천상의 군대를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천상의 군대를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것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새로운 이 봄사역, 다락방마다, 주일 학교마다, 사역사역마다, 교구교구마다, 거룩한 전투력을 가진 마음 맞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로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